이재명 후보, 윤석열 네. 후보 공약 좀 보시면서 눈여겨보신 게 있으세요? 하나씩 있었습니다. 아, 뭐였냐면요. 네. 저는 또 엄마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초등학교 돌봄을 7시까지 확대해서 나라에서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겠다. 네. 요거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. 아. 두 분 초등학교 몇 시에 끝나는지 아십니까? 1, 2, 3학년은 한 3시? 1시쯤 끝나요. 두 분 다 우선 틀렸습니다. 자, 김재현 의원님. 자, 그럼 2시겠네. 땡! 12시 반. 이러니까 엄마들 고충이 해결이 안 진짜 되는군요. 진짜 가슴 답답합니다. 12시 반이면 밥 먹고 집에 옵니다. 12시 반. 네, 특히 1학년은 초반에 이렇게 뭐 적응한다고 네. 11시 네. 반에 끝납니다. 제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. 애기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? 그래서. 애기 보고 싶죠. 근데 네. 더 중요한 건 애기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? 애기 네. 보고 싶은 게 중요합니까? 아니 근데 네. 돌봄은 있잖아요. 학교에서 집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 뭐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죠. 지금 방과 후 활동이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. 단순히 학교에서 무슨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듯이 이야기하시길래 그게 아니라 돌봄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 하고 그것을 좀 더 그 퇴근할 때까지 하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아 지금 방과 후 활동이 있긴 있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특히 인기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서 막 1분 안에 클릭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요. 또 지역은 그게 또 남아 돌아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균형도 문제가 있고요. 또 방과 후의 질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엄마들이 학원을 보내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. 왜냐하면 그전에는 육아라는 것이 사회가 맡아서 했거든요. 대가족제도 있고 그런데 좀 더 넓히면 동네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를 키웠어요. 같이. 그런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가 애를 키웠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. 그날에서.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은 그 무너진 걸 국가가 메워주기를 바라고 있어요. 학부모들은. 사회가 할 수 없다.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도화해달라는 거예요. 네. 지금 시간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거든요. 그런데 네. 옛날 사회에서는 늦게까지도 애들을 봐줄 수가 있었는데 국가가 하니까 딱 정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 입장으로는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. 네. 될 수 있으면 한 시간 이라도 더. 네. 지금은 이제 그거죠. 그걸 사회가 하는 걸 못하고 교수학원 막 보내서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 뺑뺑이 돌리거든요. 뺑뺑이 돌리고 몇 시간씩 잡게 만들고. 워킹맘 엄마들이 일을 가장 많이 두는 순간이 아이를 초등학교로 보냈을 때입니다. 이게 또 혼자 벌어서는 지금 뭐 하나 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. 그럼 이재명 후보를 찍겠네요?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아직 저는 아직 52열이 남았기 때문에 두 분의 공약을 보고.